다시 한번 대기실에 나타난 최원명 K입니다. 네, 오늘 뮤직뱅크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우주소녀와 크나큰 분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둘, 셋. 우주 라이크.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크나큰입니다. 네, 두 팀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우주소녀 우정에게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또 저희 우정이 오늘 생일이거든요. 우정 2년 축하해. 네, 우정이도 너무 사랑하고요. 행복하자. 네, 좋습니다. 지난번 활동 때는 마법학교 학생들 컨셉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 신곡과 컨셉이 또 궁금하네요. 네, 저희 이번 신곡 라라러브는요, 사랑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사진을 찍듯이 간직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카니발을 배경으로 한 아주 압도적인 비주얼의 소녀들의 모습을 담은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라라러브의 포인트 안무, 진동춤과 빼꼼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공부 좀 한 것 같나요? 그럼 포인트 안무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라라러브의 포인트 안무는요, 진동춤과 빼꼼춤이 있는데 그 중에 빼꼼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라라라라 러브, 라라라 러브 so stay. 와우. 네, 우주소녀의 컴백 무대가 한층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1년 6개월 만에 돌아온 크나큰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희 크나큰은 컴백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곡 작업에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신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롤리나잇은 김태주 작곡가님이 작곡해주신 곡이고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한 소절 부탁드려요. 네,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It's a lonely night. 와. 그리고 동원 씨 이번에 뮤직뱅크 함께하게 되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뮤직뱅크 시청자 여러분. 저는 크나큰의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무대가 저에겐 또 데뷔 무대이고 저희 크나큰에겐 컴백 무대인데 저희 론니나잇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동원 씨와 함께하는 뮤직뱅크의 무대도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컴백 팀은 어떤 무대죠? 네, 압도적인 비주얼과 청량미로 돌아온 우주소녀와 한층 성장한 크나큰의 무대는 잠시 후 공개되고요. 네, 벌써 이분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매혹적인 눈빛으로 무대를 사로잡는 청아 씨와 천상의 하모니 보이스퍼 먼저 만나볼까요? 뮤직 큐!